합방 판사분들의 현명한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네.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려줄지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세요. 네. 일을 할 때도 제가 약속을 갔을 때도 누나 긴급. 누나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고 저도 이 감사함의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매니저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죠. 당연히 매니저 일이라는 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. 노무를 제공한 게 아니고요. 동생이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그 도움에 응해서 호의에 따라서 이 도움을 준 거예요. 동생이 잘 되게 좋은 거하고 내가 일을 근로를 대가 제공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. 자, 결과를 바로 발표해 볼게요. 아, 오늘 진짜 이겨야 되거든요. 가족 대표로 나와가지고. 아, 네. 아 그러면 저기 누나뿐만 아니라 아버지, 엄마부터 시작해서 가족이지. 그러니까 저도 혼자 해볼게요. 자, 이번 사건은 고소인 유혜리님이 승소하였어.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아버지, 엄마도 두 손을 번쩍 들었을 거예요. 내가 이겼어. 당수하자, 항소. 이유가 있습니다. 애정을 바탕으로 한 누나의 호의적인 행동은 맞으나 지속적인 노동 제공을 한 점은 인정. 앞으로는 누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. 네. 아, 사실 우리 층 의뢰인이라서 포장하기 바빴는데 전 정말 누나로서 너무 감정이입이 돼요. 앞으로 좀 성의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한 마음도 많이 표현하시고 네, 그렇게 헤어지지 마시고 이렇게 예쁜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길 바랄게요. 아마 마음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. 누나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, 솔직히.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, 부끄러워할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누나가 얘기한 만큼 저도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가족에게 좀 나눠주고 베풀 수 있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네. 고마워요. 큰 걸 얻어갔네. 아, 저는 그냥 가족인 제가 제일 잘 아니까 너무 마음이 쓰였던 부분이라 해줬던 부분도 사실인데 너무 우리 가족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스스로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네, 제 손을 이제 떠나서 이제 좀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소속사도 있는데요. 그러니까 그 훌륭한 소속사에 들어갔다는 건 본인의 능력과 잠재력이 대단한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감독님. 자, 우리 오늘 네. 유재필 씨도 방송인의 영역에서 또 우리 유혜리 씨도 방송 작가로서의 영역에서 두 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